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통 도가니 김치찜. 와. 통 도가니 넣었고요. 그래서 김치찜을 약간 푹 끓였습니다. 김치가 되게 야들야들해요. 이거는 삶은 양배추고요. 이거는 가지볶음. 그리고 이거는 파김치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물이에요. 여기는 뭐 청양고추나 캡사이신 뭐 이런 거 저는 넣지 않았어요. 그냥 고춧가루만 넣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맵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 좀 넣을 건데 세 개만 썰은 거예요. 많은 거 아니에요? 밥에 다 넣어 먹겠습니다. 이렇게. 얍. 잘 먹겠습니다. 리얼 사운드로 먹을게요.
너무 잘 먹었습니다. 정말 진짜 정신없이 먹은 것 같아요. 와, 막 도가니가 한 입 가득 들어올 때 세상 행복했습니다. 약간 도가니를 넣고 김치찜을 했더니 도가니의 그 고소한 맛 있잖아요. 그게 그 국물이나 김치에 다 스며들어서 정말 맛있었어요. 그리고 김치가 정말 포근하니까 약한 물에 진짜 부드러워갖고 건들기만 해도 약간 그 찢어지는 그런 식감. 좀 너무 맛있었습니다. 거기다가 양파를 좀 넉넉히 넣었더니 고소하면서 그 인위적이지 않은 달큰함까지 있었어요.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양배추쌈도 정말 맛있었습니다. 약간 한 입 크게 싸서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 좋았어요. 저는. 네, 그리고 가지볶음도 맛있었고 파김치랑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. 자,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.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, 고지우스. 사랑해요.